아, 또 안 들어오셨군요. 조금 아까 배웠던 저기 그 표준편차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시겠어요? 표준편차가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부터 벗어나는 이 변동성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대했던 수익하고 편차가 적으면 위험이 작다는 얘기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31페이지에 보시면 수익률이라고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거는 투자 자본에 대한 투자 수익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1천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률은 한 10%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이 수익률에 대한 종류를 보면, 기대 수익률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에서 세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지난번에 이 수익률 설명할 때 말씀드린 거죠. 투자자는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두 가지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해요. 뭐하고 뭐를 비교한다고 했어요? 어? 뭐하고 뭐를? 얘하고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얘는 투자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후적 수익률이에요. 사후적 또는 역사적 수익률이다. 그러니까 얘는 투자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실현 수익률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있죠. 이게 사전적 개념인 거예요.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부는 기대 수익률하고 뭐를 비교해서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그래서 요 기대 수익률을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엄밀히 말하면 같은 뜻은 아닌데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냥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지출을 토대로 계산하는 거죠. 1억을 투자했더니 경비 제하고 한 1천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기대 수익률은 한 10%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구 수익률은 우리가 외부 수익률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투자 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할 최소한의 수익률을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 시험에서 이게 지금 최소한의 수익률인데 최대한의 수익률이다. 이렇게 틀린 지문으로 쓴 적도 있어요. 최근에.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죠.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다 그러면 여기 이제 투자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 부동산에다가 1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은 경비를 제하고 1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대요. 그러면 이 투자로부터 10억 투자해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10%겠죠. 10억 투자해서 얼마? 1억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대 수익률은 몇 프로? 10%. 자, 근데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한 거죠. A라는 사람은 현재 5억을 가지고 자산을 투자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 3억은 어떤 자산에 투자해서 5%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요. 나머지 2억은 은행에다가 돈을 예금을 해서 역시 또 5%의 수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3억에 5%면은 이 사람이 1,500만 원의 수익과 2억에 5%면 얼마겠어요? 1,000만 원. 그럼 현재 2,50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권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해보라고. 예.
네가 지금 현재 5억을 가지고 투자해서 2,500을 벌고 있는데 똑같이 네가 어디선가 5억을 더 조달해서 10억을 운영하더라도 5천밖에는 수익이 더 나오겠냐 이거야. 근데 여기는 10억 투자하면 얼마 벌 수 있다는 거야. 1억을 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현재 자기가 올리고 있는 요 수익이 있죠. 이 수익은 포기해야 되죠. 쟤를 선택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요 2,500만 원이 얘를 선택하면서 포기하는 기회병의 성격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5억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투자하기 위해서는 10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차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입을 할 때 이자가 8%래요. 그럼 5억에 8%면 이게 4천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에다가 투자하려고 그러면 얼마를 투자할 때? 10억을 투자할 때 내가 포기한 비용이 2,500이죠. 여기 4천만 원이라는 거는 자기가 추가로 감수하는 위험이잖아요. 여기다 투자하지 않으면 굳이 이걸 감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2,500하고 4,000을 합하면 6,500이죠.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은 이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0억에 대한 6,500이니까 최소한 몇 프로의 수익률은 주어져야 돼요. 6.5%. 이게 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요. 근데 이 사업에서는 그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뭐가 크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가 크면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만. 응? 그것 때문에 이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별표를 해야 될 것은 233페이지에 가면 중간에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의 관계라고 돼 있죠. 예, 그거를 별표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에서 그거를 물어보니까 그래서 투자자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뭘 한다는 거예요? 채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를 뭘 한다? 기각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같아지는 거를 무슨 상태라고 그런다?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를 일단 문제 지문으로 잘 주는데요. 이거를 항상 이 배열로 주진 않아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때 있죠. 투자를 채택해요, 기각해요. 요거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클 때 기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줄 때 이렇게 등호로 안 준다고요. 문장으로 풀어주지.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내가 판단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대 수익률을 앞으로 내는 게 아니라 요거 수익률을 앞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문맥상이 바뀌니까 순간적인 착각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실수를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변화가 뭐냐면 투자가 채택이 되면 투자 수요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니까 부동산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상승하죠?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있죠? 얘는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균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게 투자를 기각한다는 얘기는 투자 수요가 줄죠. 그러면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돼요?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상승해요. 그래서 다시 균형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항상에서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을 축으로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1억 투자해서 1000만 원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면 이게 몇 프로예요? 10%잖아요. 10%. 근데 만약에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서 2억에서 10%면은 이거 5%밖에 안 되잖아요.
가치가 상승하면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균형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는 게 따로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또 하면 지금 하면 또 어렵다고 생각할 거예요. 일단 요거라도 정리를 해 주시면 우리가 5, 6월 달에 심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때 그것도 다 해보는 거죠. 거기까지. 근데 그것도 별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것만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근데 항상 여기서는 얘가 얘보다 크죠? 예, 그럼 균형 상태가 되려고 그러면 큰 애가 작아져야 돼요. 그러면 같이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는 얘가 지금 얘보다 작죠? 작다는 얘기는 얘가 다시 커지면 균형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거기까지 시험에 써요. 거기까지. 아. 235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하단에 예제 있죠. 네.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2번 지문에 보면 투자 결정은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투자자는 투자 대안의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하게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3번을 봤더니 어떤 부동산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있죠.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도 점차 하락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얘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큰 경우 있죠. 그게 지금 이거라고요. 이거. 예? 예, 이렇게 되면 자, 이 대상 부동산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점차 하락한다고 돼 있잖아요. 하락하는 게 아니라 뭐 상승하잖아요, 상승. 뭐 문맥상의 표현만 조금 바꿔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뒤에 해설을 보면 답이 몇 번으로 그 나와 있냐면 3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령이에요, 요령.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문제가 나올 때 내가 대처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잖아요. 그 선생님 이제 투자론 들어올 때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한 번에 많은 거를 다 정리시키기는 힘든 거예요. 간신히 지금 표준 편차하고 이 기대 수익률 구하는 거 뭐 이런 거 해볼만 하다 뭐 이렇게까지 갔는데 갑자기 뭔가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멀리하게 되죠. 그러면은 40문제 중에서 거의 뭐 8문제를 버리고 출발하는 건데 그럼 확률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조금씩 이제 맞춰서 가는 거죠. 근데 그게 빨라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되는 거죠. 복습을. 그죠? 최천여. 최천여.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어? 이천여.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아, 빨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지, 알려드리고 뭐 그럴 거 아니야. 어? 이해 되겠지? 마지못해서. 이거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아, 이게 또 순서가 좀 그렇게 돼 있는데, 229페이지 가보세요. 아, 거기 가면 이제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라고 돼 있죠. 예. 자, 이것도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해보신 거예요.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 또는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투자자들이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해요. 그럼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는 거는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한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으면 뭐가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예, 위험이 작은 쪽을 선택한다는 것을 투자자들의 위험 혐오적인 행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안 해요? 예?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안 해요? 하겠죠.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한다?
투자한다는 거죠. 그게 여기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위험 혐오적인 행동을 하는 투자자들도 위험을 감수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투자를 하냐면 이 위험을 감수할 만한 대가 있죠. 대가. 예, 대가가 주어지면 감수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으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거는 은행의 이자 수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그 대가를 보고 투자하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대가가 이제 주어지면은 투자를 할 때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기대 수익률하고 뭐하고 요거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얘가 얘보다 크면 투자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또 하나는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자기 입장에서는 감수할 수 없는 위험이 있겠죠. 즉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한 사업 위험 이런 거는 피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우리가 왜 조류 독감 이런 거 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왜 중국 애들 대상으로 왜 관광했던 그 사업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뭐 부도난 기업이 한둘이겠냐고요. 한 3년을 쉬었으니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식에 대한 중국하고의 그런 상태가 될지를 어떻게 알아겠어요? 그건 정치적인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내가 투자할 때는 그런 리스크도 감수하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무슨 위험이 주어지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있죠. 예, 네. 이 위험이 주어지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반드시 뭘 요구한다? 대가를. 그래서 이거를 높여서 대처해요. 뭐를? 요구 수익률을. 아까 우리가 요구 수익률이 있었잖아요. 배울 때. 그게 커지는 거예요. 그게. 그럼 그게 커지면 그 투자로부터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이 최소한 그 요구수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기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투자자의 유형을 보면 위험 회피형이 있고 위험 중립형이 있고 위험 선호형이 있으면 어느 게 제일 합리적인 투자자라고 그랬었어요? 어?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합리적이다? 어? 얘가 제일 합리적인 투자자예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어떤 위험도 감수해들지 않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신조가 가늘고 길게 살자 뭐 이런 것도 있죠. 은행의 정기에만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위험 선호형적인 투자자 있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갬블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험을 즐기는 사람이라고요. 이 복권 사는 사람이 있죠. 그때 그랬잖아요. 로또를 사는 사람이 1등에 당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냥 일주일의 행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월요일날 사서 토요일날 확인해보면 꽝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본전이라도 사주면 만족해야 하네요.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높은 수익은 바라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 로또 당첨됐다는 사람 본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누군가가 매주 되기는 되는데 실체는 확인할 길 없이 그냥 되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이 위험 선호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셋 중에 동일한 위험이 증가하잖아요. 그럼 그 위험에 대한 대가가 반영된 게 뭔데? 요구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의 크기가 다 틀려요. 이렇게 수평으로 그어지는 것을 이걸 우리가 무위험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무위험률은요 정기예금 이자율 국공채 이자율 이런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무위험률에 의해서만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람이 누구다? 네,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떠한 위험도 감수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이자율의 수익만 갖고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은 위험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가 표준 편차가 위험이라고 그랬죠. 예, 이게 한 2% 발생한 거예요. 그럼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한 2% 정도는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위험 선호형적인 투자자 있죠.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높은 대가를 바라진 않아요. 한 약간의 수익만 주어져도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완만하게 움직여줘요.
이게 위험 선호형적인 투자자를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위험 회피형 투자자 있죠. 예,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부동산 투자론으로서 얘기할 때 일반적인 투자자 하면 다 이 사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합리적인 투자자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해요. 이렇게. 그래서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가파르게 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최적 포트폴리오를 결정할 때 투자자 개인의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전선의 접점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었죠. 기울기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는 이것까지 몰라도 돼요. 그럼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해서 요구 수익률 어떻게 돼요? 높여서 대처할 거 아니에요. 낮추는 경우는 있다 없다. 낮추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는 사람이 누구다? 위험 회피형인 거예요. 위험 회피형. 그러면 여러분들이 235페이지 가시면 아까 하단에 거기 문제 있죠. 예제 1번 지문에 가면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추구형 투자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맞는 지문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이 커질 때 요구하는 수익률을 낮춘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조건 요구 수익률이 낮다라는 논리가 나오면 틀리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자 바로 그 옆에 있는 234페이지 있죠. 바로 옆에 거기 하면 위험과 수익 가치의 관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여기 이제 위험에 대한 투자자의 행동을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거예요.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는 것은요. 위험과 수익은 서로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비례 관계, 비례. 거기 보면 나와 있죠. 위험과 수익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부담하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요구하는 수익도 커진다고 돼 있죠. 이 같은 관계를 위험과 수익의 무슨 관계라고 얘기한다? 상세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비례 관계, 음의 관계 그러면 틀리겠죠. 예, 그렇게 각각 한 번씩 출제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있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할증률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여기 주어지는 요 위험이 있죠. 위험. 이 위험이라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위험이 커지면 위험에 대한 대가인 요구 수익률도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위험에 대한 할증률이라는 게 위험에 대한 보상률이라고요. 위험에 대한 보상률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같아요 틀려요? 틀릴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위험 중립적인 투자자는 위험에 어떤 위험에 대한 대가도 요구할 수가 없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니까. 근데 위험 선호형적인 투자자는 약간의 수익만 주어줘도 감수하고 투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대가를 많이 안 넣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위험 회피적인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반드시 높은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험 할증률의 크기는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뭐가 커지면 위험이 커지면 반드시 뭐가 높아져요. 요구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아지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기 있는 저 무위험률이 있죠. 예, 무위험률은 국공채 이자율을 얘기를 해요. 국공채 이자율. 거기 보면은 234페이지에 하단에 무위험률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위험률은 국채나 공채의 실질 이자율 같이 장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확실한 경우의 수익률을 뭐라 그런다?
무위험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옆 페이지에 가면은 위험 할증률이라고 있죠.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개인으로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아울러 상승하는데 이때 증대되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위험 할증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위험 할증률은 시장 위험뿐만 아니라 개별 투자자가 안고 있는 위험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자의 개별적인 위험 혐오도는 시장의 위험률하고는 상관이 없고 위험 할증률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일한 위험 증가에 대해 위험 기피적일수록 위험 할증률은 커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위험 기피적이라는 게 누구겠어요? 위험 회피적인 거. 그래서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요구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수익률인 거예요. 여기 위험 회피형적인 투자자가 생각하는 이 위험에 대한 대가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가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가가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주관적 수익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수익률이라는 게.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얘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무위험률이 있죠. 얘가 커지면 얘가 커져야 안 커져요. 이게 지금 국공채 1위라고 했잖아요.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는 거예요. 투자자는 여기다 투자하는 대신에 부동산에 투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투자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기회비용하고 성격이 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얘도 올라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올라가면 반드시 올라가고 얘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죠. 거기까지 시험이 낸 거예요. 거기까지. 그래서 위험과 수익의 상세관계도 지문으로 써요. 그러니까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죠. PC효과는 참고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237페이지에 위험관리기법이라고 나와 있죠. 예, 걔들도 이제 시험상에서 가끔씩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위험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봤었죠. 투자자들은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렇게 했잖아요. 일반인들도 미래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업, 자기의 직장관계, 자기의 건강, 가족, 자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장 손쉽게 대처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보험에 가입하는 거였잖아요. 일반인들이 왜 암보험에 가입을 하고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고 무슨 교육보험 가입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보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위험을 전가하는 게 있다고요. 위험을 전가하는 게 어디에 가입하는 거예요? 네, 보험에 가입하는 거.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사업 위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투자 사업을 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그랬죠. 그럼 사업 위험을 격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사업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우리가 위험을 회피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을 회피한다는 얘기는 투자 자산을 구성할 때 위험한 투자를 제외한다는 거예요. 거기 교재 보면 위험한 투자를 제외한다고 돼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예금이 있고 주식이 있고 만약에 부동산 이렇게 돼 있다면 이건 선택 안 한다는 얘기죠. 그냥 요것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뭐밖에 없겠어요? 무위험률밖에 없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대가는 반영이 안 되겠죠. 감소하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양가로 3번이 보수적인 예측 방법, 양가로 4번이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 양가로 5번이 민감도 분석 이렇게 돼 있죠. 또 옆에 가면 포트폴리오 또는 평균 분산 결정법 이렇게 돼 있죠. 얘들이 전부 다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위험을 뭘 하는 방법? 줄이는 방법. 그럼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면 부득이하게 내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가급적이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보수적 예측에 의한 이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자,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요, 투자 수익을 측정할 때 최대, 중간, 최소가 있으면 만약에 수익률이 10%, 8%, 5% 이렇게 있으면 얘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제일 작은 애. 그죠? 얘를 선택하면 위험이 줄어들죠. 우리가 저기다 위험과 수익의 상세 관계라고 해봤죠. 위험과 수익은 서로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니까 수익이 작으면 위험도 작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거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위험을 줄이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뭘 한다는 거예요? 하향 조정하는 거예요. 이걸 상향 조정한다면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 뭐냐면 이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미래 어떤 이제 위험이 주어져 있을 때 그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는 그만큼의 대가를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는 요구 수익률을 뭐를 해서 상향 조정해서 대처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드릴게요. 장래 기대되는 수익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수익에 대한 뭐가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클수록 뭐를 높여서 예, 요구 수익률을 상향 조정해서 대처하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요 투자자 있죠. 투자자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자기가 부담하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요구 수익률을 높여요, 낮춰요? 반드시 높이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게 아마 문제상에서도 그리고 이제 거기 256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 하면 1번에 부동산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예. 1번에 보면 투자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요구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구 수익률과 기대 수익률의 표현은 잘 나오는 거예요. 256페이지요. 1번이요. 1번. 그럼 그건 당연히 틀리겠죠. 예. 자, 그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3번을 보면 자, 투자자가 위험을 회피할수록 위험과 기대 수익률의 관계를 나타내는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라고 돼 있죠.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여기 칠판에다 그려드렸잖아요. 이게 가파르잖아요. 무차별 곡선 기울기가. 저렇게 해도 내기 때문에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 위험과 기대 수익률은 부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요. 여기 해놨잖아요. 무슨 관계? 정의 관계, 정의 관계. 그렇게 출제해주고. 그 다음에 무위험률의 상승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하락시키는 요인이든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무위험률이 커지면 모두 커진다고.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지문으로 옛날에 안 썼던 건데 지금은 지문으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 기본적인 용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그 옆에 이제 가면 3번 문제 있죠. 3번. 3번을 가게 되면 거기 4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체계적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뭐 한다는 거예요?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때 이 투자자 있죠. 이 투자자가 누구냐면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 그리고 시험에서 보면요. 거기 여러분들이 그 1번 문제도 조건 보면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라고 가정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4번 문제 보더라도 단 투자자는 위험 회피자라고 가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투자자는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요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고 자꾸 활용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래서 자꾸 저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여기 있다 저기 뭐죠?
오후에 나중에 이거 기출하실 때 보면 기출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쭉한 번에 정리하시면 우리가 부지런히 쫓아가가지고 이 본문을 따라가면 좋은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오전에 듣고 오후에 듣고 이러면은 많이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는 이제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위험을 통제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위험을 결국 줄이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민감도 분석이라는 건요. 이 투자 수익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임대료라든가 영업경비라든가 세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을 때 얘들이 변하면 투자 수익이 변하겠죠. 예, 근데 얘들이 변할 때 특히 이 투자 수익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갖다 집중 통제 관리함으로써 위험을 줄여가는 방법이라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임대료를 이번에 한 5%로 인상을 시켰더니 요 투자 수익이 안에 가게 되면 내부 수익률 또는 수전가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5% 변했더니 내부 수익률이 한 2%가 이렇게 상승하더라. 그다음에 그러니까 하나가 변할 때는 나머지는 불변이라는 가정 하에서도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경비를 갖다가 만약에 이번에 10%를 갖다가 줄여봤더니 얘가 예를 들어서 한4% 정도가 늘어나더라. 그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변화가 없는데 이번에 세금을 갖다가 한5% 갖다가 이렇게 절세를 해봤더니 투자 수익률이 한 6%가 늘어나더라. 그러면 얘네들의 변수가 변할 때 가장 수익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이게 세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절세 대책을 수립하는 게 가장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민감도 분석이라고 가끔 지문상에도 써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게 되면 포트폴리오는 아시죠? 이거는 무슨 투자함으로써? 예, 네, 분산 투자함으로써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여가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평균 분산 분석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이 평균이 뭐냐면 기대 수익률. 분산이 뭐냐면 위험이에요, 위험. 투자자는 위험의 크기만 갖고 투자를 결정할 수는 없으니까 위험과 수익의 두 가지의 크기를 놓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투자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큰 투자를 선택함으로써 위험을 줄여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다는 얘기죠.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지문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이 예전에 단독으로도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근래는 지문으로도 활용하니까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이 평균 분산 결정법에 대한 글은 다음 주에 오시면 하시게 될 거예요. 243페이지에 가면 평균 분산 결정법과 포트폴리오 이론 이런 거 나와 있죠. 예, 이제 거기서부터 하시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상에서, 그죠? 여러 개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정책상에서 토지정책에서 지역지구제 뭐 이런 것부터 출발해서 개발권 양도제 이런 거 하고 임대주택 정책에 가서 임대료 규제, 임대료 보조, 공공주택의 용어까지 우리가 정리한 거예요. 그다음에 조세 전가와 귀착 아시죠? 탄소비대 이런 거 배웠던 거예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런 거 정리하고 투자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위험의 종류, 아까 수익률의 계산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용어들을 쭉한 번에 정리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렇게 쭉 읽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예, 그래야지 복습도 되고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간에 힘들어도 떨어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당히 근데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그죠? 공부는 안 하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는 참 그렇잖아요. 매칭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얼굴 표정은 뭐냐면 그래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만 해도 어디야?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지금 4월이잖아요. 4월로 이미 들어왔다는 얘기는 곧 5월이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반팔 입고 다니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팔길이 길어지면 시험장 가시는 거고. 그러니까 복수 조금만 해주세요. 자, 한주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